이렇게 시즌 오프닝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고 선수들 세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경기에 나서는 이제 다섯 개 팀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모습일지 시청. 하하, 출발. 네. 제발. 아. 뭐 서퍼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상욕.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개막 일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X의 경우 보시다시피 신구의 조합, 농실 레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멤버로 한 번 더 가면서 리드까지 나왔어요. 아들한테 두샷 이게 2024년에 제대로 된 매운맛. 아 이맛이구나 농실. 베테랑이 없다면 우리가 베테랑이 될 수밖에 없죠. 탑에 퍼펙트 선수가 콜업이 됐습니다. 경제력도 엄청나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이렇죠! 퍼펙트 움직임! 네! 야! 한방에! 첫 주전으로 지금 승리를 거두셨는데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두 배 이상은 좀 더 잘해볼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지금 아무튼 기적이 없앤 이후에 2승 찍었습니다. 광동도 그래서 쭉쭉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관건인데 샌드백이! 샌드백이! 막상 이 강팀이야를 선언합니다. 딥스키아가 못 잡는 강팀이에요. 시즌에 괜찮았는데 죽었어요. 이미 큰일 났다! 뭐야 뭐야!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클로저! 클로저 어디 개부를... 주인공이네요. 헬스게이 최초의 3000킬입니다! 또 오늘도 기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축하받으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들어와서 처음 세트 승리했으니까 지켜봐야 되고. 아, 퇴장군이 역시 네. 깨면서 오케이 점수들의 첫승 직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1승이었고요. 2024 LCK 스프링 플레이오프 1라운드. 자, 오늘은 그 첫째 날 바로 생명과 광동. 아, 그리고 생명. 알라이 쉣. 알라 생명. 더 강합니다. 나갔는데요? 네, 그리고 와! 왕대전 대박! 범부야, 죽이러 간다. 온다길래 아 재밌게 했는데 이렇게 이기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아 캐리! 디펜딩 챔피언을 소개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챔피언! 나라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돌돌. 돌돌 돌! 그 몇 번이에요 진짜? 아, 다섯 번인가? 돌돌 돌돌 돌이에요! 아니 이 타임인데 이런 픽이? 아니 와! 2 victory, they will win! 1-8-3-7!
in to the Costa Desk for MSI 2024. Game. He bounces, he drops, he jumps in. Mkhitaryan does it better. To Noah once more. He'll be taken out also, and now it's Jovi just flying towards Chun. Jovi does manage to find it here as the skies descend. And for Knight, it might be that he's managed to take down the greatest of all time. He's going to take down Kumayushi. And BLG, they did it once already this tournament. It took an extra game. MSI 젠즈와 BLG, BLG와 젠지의 첫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미니언이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선행자 팀원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미 어떤 종목, 어떤 스포츠란 장르에 머무른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그냥 미스터 LOL이잖아요. 써 LOL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신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설의 전당에 헌액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선수여서 되게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 헌액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MSI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썸머, 여름 시작됩니다. 데프트 선수에게 벽을 느껴서 선수를 포기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데프트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도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운명의 상대를 오늘 만나는 거예요. 네, KT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트입니다! 빨아들이면서 베리를 먹어버립니다! 선수 파괴됩니다! 시즌! 책임형이 아닌 리퍼로 불릴 수도 있겠구나.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했죠. 잭스가 뒤를 약간 막은 느낌이야. 이거 스파이더 스포맨이! 그쪽 걸 오르니라! 때릴 거면 때려라! 한번 출발해 그래! 야, 국어의 20년 룰력이 엄청나게 발휘가 잘 되고 있어요! 브리온과 DRX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연기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일단 호흡 잘 맞추고 제가 깔끔하게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지지고 우시지 않길 바랍니다. 눈물이나 닦으세요. 후보도 뒤로 다 뒤로! 다 뒤로! 다 뒤로! 결국 넥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서서 길이 박수와 함께 젠지를 만나보시죠. 젠지가 LCK 최초 무실 세트 라운드 전승과 함께 세트 최다 연승, 단일 정규 시즌 세트 최다 연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되셨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잘 준비하겠습니다. 와, 이게 게임이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최대한 여기에 바른 게 있는 세우고! 버텨줘! 넥사스의 오픈! 결국 이렇게 넥사스가 파괴가 됩니다! T1을 잡고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아, 최고의 소황이죠! KT! 의정 KT! 우리 1등도 이기고 10등한테도 질 수 있다! 근데 그 의미가 오늘은 좋은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케이티가 젠지를 잡고 올라갑니다! 이게 왜 정크예요? DRX 이번 마지막 경기는 승리로 맞아냅니다. 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겠어요. 네, 먼저 라스칼 선수 2024 시즌 모든 경기를 마쳤습니다.
일단 포기하지 않고 응원해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되게 저 스스로의 자신도 없고 저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두가 되게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스스로도 많이 사랑하고 자부심 가졌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행, 또 막차를 누가 가게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패배하면 끝이기 때문에 선수들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에이스 떴습니다. 간다! T1의 눈앞에 경주가 보입니다. 서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4라운드 결승 진출전이 열리는 경주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펜페스타 현장에서도 정말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반갑습니다. 우리 멤버 함께하는 2024 이스트 서머 플레이오프 결승 진출전 경기 경주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포차! 하나 생명 파괴 웬지전차가 8년 만에! 8년을 기다린 팀이었습니다. 한화생! 전전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하며 NCK를 황금별빛으로 물들인 이들을 소개합니다. 대표 선발전 3라운드 4시드 결정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즌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팀도 가려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T1과 KT, 보이, 통신사 더비, 그 역사를 함께 또 응갔습니다. 이번 월드 최후의 참가 팀으로 T1이 결정됐고, T1이 결전 끝에 KT를 잡고 월드에 합류합니다. 작년 월드처럼 이제 좀 비슷한 상황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Texas Tarts. 잠깐만 끝났냐 이거? 나이스. 끝났어.